그렇지. 그렇죠. 막 본인의 자리를 잘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네. 자, 리스비가 길어. 보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상대하는 선수들도 참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몸실은 경고를 받게 되죠. 토스하는 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탑스핀 대결에서 네. 이번 시즌 지금 13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두 선수가. 그렇죠. 네. 지금 타구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 타점에 맞춰서 임팩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가는 이채연. 두 선수가 거의 경기를 그렇죠. 많이 나왔죠. 네. 네. 최현석 감독. 또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럼 이번엔 네트 걸리고 말았던. 아.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석 선수. 자, 그러나 허를 찔렀어. 그렇습니다. 네. 최우주가 대처할 수 없는 강타가 왔습니다. 위에제 서브. 최우주 이번에도 바꾼 박자로 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야, 최우주 이번에 강타가 통했어요. 탑스핀이 꽂혔고요. 4대 9. 5대 9가 돼. 앞서 있는 삼성생명 위에제 이채연. 야, 네트 맞고 넘어온 포인트에 위에지 이채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이거 또 넘겼어요. 첫 번째 게임 이채연의 서브. 이거 대세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첫 득점이었고요. 이번엔 최우주 간에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타구점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사회가 최우주가 오면서 활용 가치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반식과 1대2. 위에지 가지고 부분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엔 최우주 선수가 이 집중적으로 했던 그런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대표팀에 나가네요. 테이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 바나나 플릭은 벗어납니다. 이채연 탐입니다. 두 포인트 여전히 위에지 이채연 복식주 앞서 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가는군요. 네, 힘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범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위에지. 위에지. 나가 하고 나서 네.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렇죠. 네. 5대 9입니다. 직선 코스로 맞습니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꽂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